Hashem Yahwe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Baruch Hashe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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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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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Shabbat. Shabbat,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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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테루마는 19번째 주에 출애굽기 슈모트 25장 1절부터 27장 19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 테루파는 테루마, 이 제목은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듯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테루마 예물이라는 이 제목의 출애굽기 2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마루가타 야하웨 로헤이누 멜레카오라마 쉐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티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쉐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슈모트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19번째 토라 공부 토라 파라샤는 25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린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25장 1절에 바이다벨 야웨 엘 모셰 레몬하고 나는데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테루마의 제목은 25장 2절입니다. 그래서 다벨 엘 베네 이스라엘 베 이크쿠 리 테루마 메 에트콜 이시 Asher it benu libo tekhu et terumati.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어 시간에 우리가 카바를 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면서 더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25장은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상의 특정한 이 토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의 내용을 우리가 말키제덱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또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마지막 때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에 많은 축복과 또 엄청난 기억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테루마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말키제덱 테루마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서를 피로 비준하는 내용에도 많은 설명과 배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루었던 토라 포션 이트로와 미슈파팀, 이것이 말키제덱 언약서를 공부하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언약서의 피의 비준이었습니다. 이 언약서가 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을 완전히 쳤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인을 떼실 자가 없기로 요한이 울었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와만이 이것을 한번 봉하면은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는 창세기 15장에서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 후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아주 tangible, concrete, 구체적인 테스트몬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소개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사건은 말키제덱 제사 직분 밑에서 이루어졌다는 사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키제덱 언약의 토라를 받을 적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 백성이요 내 소유라 하는 이 말키제덱 언약서가 주어질 때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키죠. 오리지널 언약 밑에서 우리가 토라를 받았습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후 31장 31절,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8장 8절, 이 새 언약도 말키제덱 제사 직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토라포션 테루마는 몇 가지 우리가 배경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 이것을 우리가 소화하게 됩니다. 첫째로 토라는요,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만 된 책이 아닙니다. Torah is not chronological. 그런 순서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열두 제자,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테루마,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까지는 순서를 뛰어넘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주어진 크로노로지컬 말씀이 아니라 주제를 바탕으로 띠메틱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연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 성막에 관련된 미츠봇 이 명령은 순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제적으로 주어졌다고 모두가 다 믿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32장에 넘어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얼마나 야훼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세 하나만 놔두고 다 쓰러뜨리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다시 말하면
완전한 뜻은 아니지만 완전한 뜻은 말키제덱 언약입니다. 말키제덱 언약서입니다. 그러나 차선책이 있습니다. 알터나티브 플랜.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이 그 순서를 띄워놓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키제덱 계시의 말씀을 잘 보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거 순서가 맞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데 토라는 순서적으로 된 것도 있고 순서에 맞지 않게 미츠봇을 붙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갑을 하지만은 만나의 경우도 우리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얘기하시는데 그 만나를 갖다 두라는데 그 언약궤 옆에 갖다 두라. 그런데 출애굽기 그때 당시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으니까 언약궤는 오늘 나옵니다. 순서 없이 이 명령 미츠봇을 위해서 딱 주신 이유가 있어. 이 출애굽기 25장 성막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헬라적인 마인드세트를 가진 사람들은 순서적으로 나열되지 못한 것 때문에 말키제덱 왕실 토라의 언약의 책을 이해하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생각은 뭡니까?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그래서 A라는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B, C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헬라적인 생각은 연대순대로 크로나지컬이 수직적으로 하지만 히브리 마인드세트는 순환적입니다. 히브리서 7장이 이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율법서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 후에 결정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시스템 밑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에서 주어진 것과 섞어질 수 없어요. 한번 봉안책에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라 포션 테루마는 나레이티브 서술적 이야기체와 미츠봇 명령체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명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토라 속에 서술된 내용 중에 몇 년 후에 발생된 사건도 미래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토라 포션 베샬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에게 언약궤 만나 항아리를 두라는 야훼 명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또 모세가 아하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 언약궤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만나 얘기하고 나오는데 왜 증거판이 나옵니까? 순서가 아니죠. 순서대로 하자면 25장까지 기다려야 돼요. 16장에서. 뚝 뛰었죠. 저렇게 25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오리지널 계획대로 하셔야만 했는데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오늘 테루마라는 주제가 이 순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테루마에서 비로소 언약궤 제작이 설명되기 때문에 오늘 이 테루마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은 성막을 제작하라고 미츠봇을 주신 명령이 나오는 출애굽기 25장
전에 발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32장에서 나오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빌어내셔놓고 그냥 리스크 먼저 나왔어요. 그것도 언약궤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언약궤는 왜 제일 먼저 주셨는가? 성막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성막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다는 커버를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그 많은 성막의 기구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지다는 미스버지 왜 출애굽기 25장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성막은 절대로 야하웨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숭배의 죄가 가져온 결과를 빚어낸 이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전 테르마의 순서는 사건 발생의 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한 이 주제와 연결된 하나님의 뜻을 이 주제와 연결돼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25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키세덱 제사장 직분의 진리에 비해서 순서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스탬블링 불락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요. 토라는요 굉장히 엑스트림이죠. 깊은 깊은 무궁무진한 세계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종래의 우리의 헬라적인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에 이 전의적인, 전격적인 이 변화를 통하여 이 테르마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테르마를 레위 계통의 반열에 따른 제사 시스템이 아닌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맥추리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키제덱 언약에서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5장에서 시작된 성막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죠.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사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말키제덱 언약의 토라로 이것을 본 것은 히브리서의 말키제덱은 누구를 위해 줬다고요?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는 것 때문에 너희가 아직 보지 못해서 말키제덱 이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 말키제덱은 고기를 먹는 사람, 성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드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오늘 이 테르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가요? 원칙이 오늘 언약궤에서 나옵니다. 성막궤에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공부해도요. 처음 말키제덱 눈으로 보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미스터리 비밀이 풀어집니다. 원래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피로 비준하신 뒤에 성막보다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심령에 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이 무엇 때문에 유산됐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심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에서도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대로마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숙하게 이 성막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적인 것을 멸등하시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나가십니다. Inside, out입니다. Outside, inside.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안이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우리가 다 주네 간이다 했는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내면적 내주, 그래서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새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주신 새 언약도 우리의 심령에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드 레벨의 말키덱 언약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일 것이다 하는 이 원칙을 이제 완전한 뜻이 아닌 허락하신 뜻으로 성막을 제작하시게 하시고 성막 중에 제일 먼저 아론 성경에 사람 아하론 아론 대사장을 히브리 말은 아하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언약궤를 아론이라고 합니다. 아론 아하론 아론 굉장히 좀 비슷한 말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성막을 지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사건의 발상순자를 건너뛰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내주하신 대신에 모세에게 그가 거하실 물체적인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는데 그 처음 지시사항이 출애굽기 25장의 첫 출애굽기 미츠봇 중에 하나가 25장의 테르마입니다.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저버리고 부패해버린 백성들의 심령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주신 거죠. 플랜 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적에 말키체된 언약의 토론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초보적인 것은 우리가 스킵을 합니다.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제 곧 예수님께서 마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와의 기다린 것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아닌 말키체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토라를 말키체덱 언약의 왕실 토라로 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마지막 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피로 비전까지 해놓고는 40일 이내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죄를 저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오늘 테르마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기독교의 성막 연구는 육체적인 성막에만 초점을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바깥에서 안을 보려고 해요. 안 됩니다. 말기체대 언약의 관점으로 성막을 바라봐야 가장 큰 그 이유는 우리들의 현재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기체대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께서 이미 제사 시스템을 회복하시고 개혁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개혁의 때까지. 개혁의 때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오버듀입니다, 오버듀. 그런데, 이 유다이즘이나 메시아닉 유다이즘 아직도 세상 성전이 세워지면 이렇게. 이런 도라를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유다이즘이나 또 메시아닉 주다이즘은 이 레위계통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이 영향력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의 계획은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하시가요? 말키체덱 언약의 이 비준, 이 비를 다시 해보십시오. 다시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라 포션 테르마에서 레위 계통 제사 시스템의 육체적인 성막 건설의 과정을 보다는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말씀의 제사장 나라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건설하시는가. 여기에 제가 오늘 초점을 둡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내적 심령을 먼저 깨끗이 하시고 난 뒤에 것을 깨끗이 하신 것을 보십니다. 이 같은 말기제대 관점에서 성막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됩니다. 이것이 곧 the pattern of indwelling. 내적 내주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성막에 나온 도라를 보아요. 어떻게 이 도라의 말씀을 적용하여 예수와 함께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초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에서 안을 보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헬라적으로 막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적인 파라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많이 성막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가장 이 꾸짖으시고 컨프론테이션을 하신 그것이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 태도를 막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네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고 난 뒤에 잔 바깥도 깨끗이 하라. 이게 종교 시스템입니다. 원래 모든 종교 시스템이 바깥에만 깨끗하고 안 더러운 겁니다. 토라를 바깥에서 안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리갈 시스템. 종교 시스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종교인이죠,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 오늘 첫 시간입니다. 성막, 성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막 주례복에 굉장히 나오죠. 많은 부분이 성막이었는데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아닙니다. 성막이 가장 안주에서도 아닙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토라를 공부한다 하면서도 겉만 깨끗해 하고 장엄해 하고 아주 그냥 위험스럽고 막 신령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속은 정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죠. Who do you?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하는 것을 기뻐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겉만 깨끗한 사람들 절대로 속이 잔다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실패. 우리가 토라를 따라갈 적에도요, 겉으로만 토라를 따라간 이것에 치중하면 실패합니다. 일곱 번째, 모세의 말키제덱의 부르심과 레위 계통의 리얼리티, 현실을 보십시다. 언약의 책은 지난 시간 미슈파팀에서 슈모트 24장 11절에서 피로 완전히 ratification, 비준이 피로 비준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로 비준된 언약에는 더할 수도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의 땅을 소유해 들어갈 수 있는 땅 문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백성들과 자손지요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라 하더라. 이것이 비준된 언약입니다. 비준된 언약 때문에 아무도 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이 비준된 언약의 중요성을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봉함된 두루마기를 열고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변경시키면 언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율법서를 그 전에 24장 11절에 비준된 것하고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나오는 율법을 그 전에 언약서와 같이 보는 것이 지금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미국에 유대인들의 막 문헌과 이런 것들 연구하고 또 메시안 유대인들하고 또 교제하면서 또 메시안 유대인 가운데 참 우리가 라프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만나가지고 그 강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고 개인 시간도 갖고 우리 집에 하루 먹으면서 막 이 메시안 유대인 이 닥터 하우 같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메시안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막 그 사모님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식사도 하고 같이 나누고 막 말씀 나눈 가운데서 이 보니까요. 이 유다주의는 절대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언약서하고 24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율법하고는 구분을 못해요.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칙이 한번 비준된 것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메시아는 유대인 가운데서 그걸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 유대주의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에 브릿 파라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종교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이 끝나고 난 뒤에 24장 1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라. 이것은 언약서와 전혀 구별된 책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또 25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현실이 이렇게 됐냐면 모세가 언약서를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말키제덱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2000년 10월에 한 산 올라갔어. 그리고 난 뒤에 내려올 때 그 백성들에게 이미 언약을 다 비준한 상태에서 있는 백성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 보니까 아래 모든 모세 혼자만 제어하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였습니까? 영적인 현실은 원래 언약을 비준한 말기제덱 언약의 도라가 아니라 레위 계통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사건 발생의 순서를 뛰어넘어서 기록되었고 테르마에 나오는 모든 미스봇은 순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제 위주로 하나님이 주었다 하는 배경을 알고 25장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토라 포션을 공부했다고 해서
토라의 내용을 다 소화했다고 보면은 천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 공부에 열성을 내고 정말 토라를 따라서 예수아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토라를 다 마스터했다고 하면은 이 교만한 자세는 정말 금물입니다. 특별히 말키제덱 언약서를 율법서와 분별하는 것은 정말 정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1700년 동안 기독교의 성도들은 토라를 공부하지 않았죠. 또 우리가 이 토라를 막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오랫동안 공부했던 라비니 유다주의자들은 아직도 예수아를 모르지 않습니까?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막 토라가 전부 예수아에 대해 기록된 것인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토라를 공부하고서도 예수아를 못 보냐. 종교적인 교만 때문에 마음에 할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외적에서 토라를 안을 보려고 하는 제도 때문에 이 안이 준비되지 않고 안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라를 보면 정말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한 막 깨어지고 막 이런 분들은 토라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토라를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배우고 또 배우는 이 teachable spirit이 계속해서 토라를 따르면서 예수아를 사랑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순서적인 것이라고 고집하는 자에게는 제가 여기서 더 할 말이 없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순서를 넘어서 무슨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꼭 순서만 고집해가지고 이것이 큰 이 스탄플릭이 걸림돌이 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토라는 점진적입니다. 우리가 또 금년도에 토라를 공부하시면 내년에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토라 버전을 공부할 적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서의 핏부림의 언약체계의 비준식도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19장 20장 이상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 점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히브리서 기자는요 토라의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인해 가지고 그 비준식의 내용 그 디테일한 것도 히브리서를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나오는 히브리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유다주의는 제한된 토라의 계시에 만족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스를 쳐야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면 이렇게 언약시 피의 어조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이나 24장에 나온 것을 더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점진적인 계시를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됩니다. 더 깊은, 더 속은 예수와의 분량에 가서 우리는 늘 배우는 신념으로 토라를 공부해야 됩니다. 또 분향할 제단은 출애굽기 25장에 안 나오고 이 분향할 제단은 오늘 여기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5장을 스킵해버렸어요. 순서를 스킵해가지고 어디에 나오는 출애굽기 30장 가야 분향단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 순서적으로 돼야 되는데 왜? 25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 그래서 토라는 순서적인 책이 아니기에 토라의 이야기체와 명령체, narrative와 mitzvot 이것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토라는 리니어 책이 아닙니다. 헬라적으로 A에서 시작해서 Z까지 쭉 가는 것 직선적으로 생각하면 토라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를 딱 두고 십자가 이전에는 뭐야 십자가 이후에는 이렇고 이거 가지고는 이 토라가 제대로 소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서구 문명의 문학책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토라를 공부하는 일은 반드시 영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말키제덱 언약서의 로얄 왕싱 토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걸림돌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테르마의 내용을 봐야만 됩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 앞에서는 그의 사드 레벨의 이 미스터리 이 막 비밀에 속한 말키제덱 언약의 계시를 캐더신 거룩한 자에게만 밝히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율법서와 언약서를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말키제덱 언약서의 로얄 왕실 토라를 이해하고 믿는 자는 정말 말키제덱 비밀 이 사드 레벨에 속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진리를 제쳐놓고 막 어리석고 실리한 것에 몰두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일에 가지고 막 무슨 뭐 교단의 교리 막 이런 것에 속하지 말고 원더풀 미스터리한 말키세덱 제사장 시스템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안전해 마지막 때. 왜? 우리 예수께서는 말키세덱 제사장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싹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고 더 위대한 말키세덱 서열에 따른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초대하십니다. 유대인 중에서 아론 중에서 레위의 통에 제사장 먹으라 이게 아닙니다. 후소에 이게 얼마나 메시아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지금 성막은 누가 손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테르마에 나오는 성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인도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막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비유가 나오죠. 하갈과 사라도 하갈은 육체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사라는 믿음으로 약속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 약속을 낳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 여자에게서 육체를 떠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해가지고 2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다음에 열 번째로 히브리 뿌리의 성경 말씀에 텔레스코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서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망원경을 통해서 또 말씀 주십니다. 텔레스코핑 나라이티브. 그래서 도라에는 히브리 뿌리 특유의 텔레스코핑 테크닉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을 한 것으로 보지만은요 나중에는 부르신 것 따로 있고 보내신 것 따로 있어요. 텔레스코핑 하나에서 부르시고 보내신 것을 한꺼번에 보는 것. 그러나 사건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는 망원경 보듯이 텔레스코핑 서술 방식을 제가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세는 말씀을 주제 중심의 방식을 택하여 순서대로가 아닌 아크로노지컬 방식을 통해서 오늘 테르마 출애굽기 25장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하에 돌아보신 테르마에는 이 사건의 발생 순서를 따르지 않고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테르마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성막 건설과 여러분과 저의 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라포션 테르마 예물은 미식한 이 성막 건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성막 건설을 통해서 성막 건설이 아닌 여러분과 저의 건축을 반드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막한 사람 동안에 지금 무엇을 짓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과 저를 지금 세우신 여러분. 그런데 세우실 적에 바깥에서도 시작되신 게 아니라 성막이 쭉 이렇게 있는데 바깥 것부터 하신 게 아니라 제일 가운데 것인 언약궤 안에서부터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안에서부터 건축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그래서 우리의 건축은 언제나 첫 번째 스텝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성막 기구인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여 오늘 육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그림자처럼 모형대로 이 교육제로 설명하시는데 이거 봐라. 내가 너의 마음의 할례를 원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내가 가르쳐주마 해가지고 육체적인 물건으로 만들게 하여 여러분의 하트를 지으시게 하여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기구가 뭡니까? 언약계입니다. 왜 언약계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뜰에 계십니까? 성소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까?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안에 야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트에 야훼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에서 바깥을 지으십니다. 성막도 안 언약궤에서 지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테로마에서 제일 먼저 지시한 기구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말키제덱 언약의 관점에서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를 반드시 한번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를 모르는 정통파 메시아닉 또 유다이즘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하고는 별로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막을 아주 굉장히 그 리미트하게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 성막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오늘 성막 공부를 해요. 그 중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사항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니. 이 히브리서 8장 5절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테로마 성막에 관한 말씀. 그런데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여기에 이제 이 주다이즘이나 메시아닉 주다이즘이 보지 못한 것도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개혁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로바에서 나오는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안을 보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종교세습입니다. 막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신념을 도둑질하는 게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바탕으로 종교적으로 토라를 따라가는 것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동행을 하지 않고 밖에서 안을 보려면은요, 이건 전부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 주인을 섬기는 자가 주인의 중심을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주인과 동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다면서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와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토라의 주인이신 예수아신데 예수아와 동행하지 않고 토라를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플하고도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안에 계실 보내는 이 태도를 우리가 배제해야 돼. 우리가 돌을 따라가면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음의 언약궤를 지은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안에서 밖을 보게 되며 밖에 전혀 다른 세상을 다르게 볼 줄 알게 되며 성경을 보는 것도 전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의 언약궤를 가지고 성막을 이해하면서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스라엘, 성소, 무슨 sacrificial system, priesthood 이게 전부 다릅니다. 밖에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안을 섬길 때 밖에서 토라의 안을 뜻을 보는 자들하고는 막 큰 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브리서 그래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합법적으로 안에서 밖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말기제된 언약의 왕손을 깨닫고 전혀 다른 성경의 뜻을 안에서 보고 깨달아 밖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뭐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제자인가 그만 딱 알고 그 제자 시점을 따라가면 간단합니다. 뭐 논쟁을 하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쓸리한 일입니다. 그냥 이 종교적인 시스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책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많은 토라 사역이 인터넷을 통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거의 다 밖에서 안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여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소망이죠. 이에 따라 드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에 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벗어나야죠. 파라다임 쉬프트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막 이해하는 것도 파라다임 쉬프트가 필요해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빨리 온전한 것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신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쾌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냐. 그래서 예수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쾌역의 때를 보지 못합니다. 원래 우리는 쾌역의 때를 이미 보고 쾌역의 때의 즐거움과 기쁨을 지금 우리가 토라를 보면서 토라를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랑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때 당시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는데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토라 파라샤 슈모트 이 25장에 대로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반드시 히브리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 오늘 우리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의 언약의 이 perspective 이 뭡니까? 이 바라보는 그 이 우리의 자세는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신 브릿 하다샤 속에서 많이 가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죠. 이 테로만을 공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 dead work 죽은 행실은 무겁도록 율법서입니다. 죽은 행실입니다.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은 그는 새 언약, 율법이 아니죠. 새 언약입니다. 그는 예수와는 율법의 중보자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왕같은 말기대 대제사장 예수와께서는 율법의 중보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께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이 언약.
약속의 언약을 이것을 없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첫 언약서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피로 비준한 언약서를 히브리서 9장 18절에 첫 언약, 언약서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피로 비준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막을 공부하는 현실에서 현실을 볼 적에 이미 우리는 레위 제사장 시스템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이 이제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반드시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뭐라고요?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체의 율법이 아닌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 이것은 레위계 통해 돌아갈 말하죠. 그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래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관점이 아닌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말기제덱의 관점에서 오늘 성막을 봐야 돼. 그래서 개혁의 때 이후에 이것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해졌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율법서가 아니라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지금은요 말기제덱 언약서로 가까이 가야 돼요. 죽은 행실 율법은 안 돼.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은 너무나도 약하고 유익이 없고 이미 없어졌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의 때 이후에 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사 직분이 바꾸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지리니 그래서 율법서는 토라를 온전하게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폐망시키기 전에 그저 살리기 위해서 허락. 그러나 언약서는 더 좋은 소망을 가져오고 온전함을 가져오므로 우리가 토라 안에서 어떤 분별을 보면서 제사 시스템과 성막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보라 바라샤 이 본문 말씀이죠. 내가 성막을 이제 짓기로 이렇게 딱 내를 미스봇을 주시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었지라. 여기에 나오는 성막의 모든 다양한 기구들 우리는 열심히 그동안 성막의 모든 내용들을 막 공부하고 모형도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 기구 하나하나가 예수와께서 여러분의 안을 어떻게 건축하시는가에 계시를 가져다 줍니다. 기구 하나하나가 예수와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말기제덱의 성막으로 세우시는 계시가 거기에 숙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와께서 이제 주신 말씀을 의미하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패턴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블루프린트가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진이 하늘에서 내려와 야훼께서 여러분의 성막을 만드시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도 여기에 속합니다. 즉 사도행전 15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나무를 만든 것이라 여러분 자신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것이 뭐 건물 성막 위에서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사람을 위해서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턴 타브닛 이게 뭐냐면 이 construction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모양 likeness 그걸 말하는데 이 모양대로 패턴대로의 히브리 말에 타브닛의 어원이 뭐냐면 바나 건축하다. 그런데 그 바나의 어원이 또 뭐가 되냐면 벤이 뭡니까 아들. 그래서 패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며 그의 바나의 어원인 벤 아들의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의 모양대로 그 패턴대로 여러분을 지신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건 모르면은요 레위 계통의 재산 시스템의 육신에 속한 예법으로는 이해를 하나 겉으로를 알고 있으나 속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토라는 안에서 밖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아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모든 것이 누구의 패턴대로 하신다고요? 야훼 하나님의 패턴대로 그대로 따라가셨지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인벤션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지막 그대로 인간이 만든 도구만의 이런 패턴대로 신앙생활과 토라를 따르지 말고 야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모양 그대로를 따라서 여러분이 토라를 따라 읽고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토라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저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생각 안에 이것이 오토리티가 참작이나 참고를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신앙의 자세를 결정한 특별히 토라를 가르치는 티처들은요. 예수와 하마시아의 패턴을 따라가도록 힘써야 돼요. 사람이 만든 모형이나 사람이 만든 기구나 사람이 만든 제도나 사람이 만든 이 뭡니까 이 교단이나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방향이 결정이 되고 가르치면 여러분 쉽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교사가 있든지 없든지 겸손 아들의 모양 그대로를 따라서 성막이 지어진 이 교훈이 뭡니까? 모세가 그 하늘의 모양 패턴대로 그대로 지시하신 대로 하셨더라 그랬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자세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 토라 파라샤 이 테루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헬 이 텐트에 속한 이 소승 장치를 말하죠. 이 히브리 말로 성막 이것은 미식한 어떤 스트럭처의 구조물을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높이 올려준다.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는 게 세원입니다. Lifting back up what was told. 무너진 것을 올려준. 또 이 오헬, 이 텐트의 어원은 아할인데 빛을 내뿜어줌으로 우리들의 눈이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말기제덱 이 토라의 계시의 말씀이 환히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식한, 샤칸, 어원의 샤칸 이것도 거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증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한다. 이것이 제일 먼저 토라에서 나온다. 이 샤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메시칸 성막인데 성막의 목적은 야훼 하나님께서 백성과 거하시게 하여 샤칸을 지으라 하셨는데 이 샤칸의 어원이 거한다는 말이 제일 토라에서 첫 번 나오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베레시트 3장 23절 24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케루빔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샤칸 거하게 하고 진 걸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그룹들, 이게 한국말로 그룹이 아니죠. G-R-O-U-P가 아니라 캐루빔. 캐루빔. 천사들이죠. 두루도는 불칼. 이것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샤칸. 두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뭘 두겠냐면 캐루빔을 거기다 샤칸.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천사들 케루빔들을 하여금 그곳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불러일으키셨죠. 미시칸. 그래서 미시칸 안에서 야훼께서는 두 케루빔 사이에 존재하십니다. 언약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케루빔이 이렇게 날개를 아래로 향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야훼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샤칸. 그리고 샤칸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다 계셔서 내가 어디에 있겠는가. 야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 하트 우리의 심령 안이 샤칸이 돼야 돼. 거하시겠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언제나 그의 창조물과 같이 거하시거나 지나실 것을 선택하시고 그 거하실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셨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에서 지으셔서 밖으로 인도하시는데 대부분의 이 세상의 종교는요 순서가 안에서 밖이 아니라 밖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주의가 예수를 못 봤어요. 우리가 교회상을 할 적에도요 교회를 막 지는 것 참 좋죠. 아름다운 건물. 근데 많은 성도를 데리고 이렇게 파워를 자랑하고, 막 웅장함을 자랑하고, 뭐, 이런 것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이 패턴은 그거하고는 뭡니까? 그래서, 이 지성소도 인간의 하태 소상, 이 하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성소를 히브리 말로 카도시 하 캐도심 홀리 홀리 인간의 하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카도시 플레이스 홀리 플레이스는 우리의 마음이나 혼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몸이 세상에 그러나 세상에 속하니 그 다음에 바깥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깥들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소나 지성소에 비해서 무시를 많이 당하고 이 뭡니까 방치할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바깥들을 너무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깥들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방치하면은요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가 병이 들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바깥들 우리의 몸도 이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오직 하나만을 위해 있는 유일한 방. 우리의 하트가 갈라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오직 유일한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트에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이 딱 샥한 하시면은요. 도라에 막 문제가 되는 모든 이슈가 다 풀립니다. 뭐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의 마음에서 그걸 볼 줄 아는가. 주의 종들의 가장 프라이어티가 예수와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기제덱 대장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하트에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물을 참작을 하지만 구조물에 몰두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막을 지으시는가, 이것이 오늘 이 테르마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 언약에서의 테르마를 히브리서 말고 다른 데서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보니까 11장 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이게 인사이드 아웃 원리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있죠. 그래서 그 각수를 가루를 빚어가지고 떡을 내서 그 떡 한 채를 거제로 탁 받치면 그 하나가 이 첫 곡식의 그 떡가루 이게 하나가 거룩하면 나머지 모든 수확물이 다 거룩해집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모든 수확물이 거룩하는 이 로마서 11장 16절의 원칙, 또 민수기 15장 20절을 바탕으로 했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로 들어드리라. 그래서 이게 들어올리는 것이 하나가 거룩하니 나머지가 거룩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여러분과 저의 테르마입니다. 예수 앞에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원리입니다. Inside out.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 들리셨고 그 들리신 분이 거룩하시니 그를 따를 모든 자가 거룩한 이 새 언약의 테르마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테르마는 높이 들어올린다. 그래서 heave offering이라고 번역이죠. 영어 성경에 heave offering 올린다. uplifting. 그 다음에 다른 거하고 구별된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율법에 막 억눌려서 강제로 막 이 강압당해 사는 게 아니라 willingly 자원하여 independently 즐거운 심령으로 나에게 드리는 그 테르마티를 받아라. 그 예물을 받아라. 자원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테르마가 됩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높이 올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심령이 예수께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려진 거제 이것을 우리는 이 테르마에서 놓쳐서는 안 되죠. 민수기 15장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 테르마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진정한 이 자유롭게 드리는 거예요. 이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토라 안에서 야훼 하나님의 언약산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모든 게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들을 거스려 증언하는 율법의 노예로부터 머무는 동안은 자유를 주지 못해요. 만약 우리가 우리들의 안에 있는 심령으로부터 건축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가운데서 또 야훼 하나님께 자원하여 즐거운 심령으로 테르마를 거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 10절에 언약궤를 보십시다. 언약궤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내용물이 있죠. 첫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 아하론은 아론 사람 말하고 아론은 궤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증거판, Tablet of the Testimony 요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요 언약궤, 궤라는 거, 아크 노아의 아크, 괴가 뭡니까?
이 괴의 이 루트는 어원은요 아라 아라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을 거두어 모은다는 뜻입니다. Gathering. 그래서 언약 괴는 하나 야하웨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들여서 증거하게 해요. 모으는 장소입니다. 이 언약괴 말씀을 증거하거나 모으는 장소가 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모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 이 첫째가 틀렸죠. 우리의 마음, 하트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 단어가 꼭 성이 있죠. 남성이고 여성인데 언약괴는 여성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실 적에 그 안을 어디 안을 통해 오셨어요? 남자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성적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들은 언제나 그 성이 여성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사상에서 캡트, 보존되거나 혹은 양육을 목적으로 이렇게 마련된 컨테이너, 이 여성형 컨테이너 이 안에 이 하우싱 자리를 잡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아를 잉태시킨 미리암, 마리아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수용되었고 지켜졌고 보호되었고 양육을 받아서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베셀 그릇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아를 품은 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미리암은 정말 여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늘의 구조물은 이제 육신을 취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제 성막이 지어진 것을 이제 지시하셨는데 그 육신을 취하게 될 것인데 우리 가운데 구하게 진짜 샥하는 여러분들 정도예요. 그래서 토라를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여성분들이 있죠. 여성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그 여성분들이 영적 일에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받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는 그것을 항상 여성형으로 나타내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테르마에서 취급되고 있는 이 성막이요. 오늘 말고 막 굉장히 배울 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토라 한 50장 정도가 전부 토라입니다. 미시칸 성막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브릿 하다샤의 히브리서는요 총 303절 중에 131절이 전부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 제사에 전념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바이패스해서 토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히브리서는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을 Juxtaposition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과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을 나란히 병렬시켜서 설명하고 이렇게 중요한 히브리서를 제쳐놓고 어떻게 우리가 토라를 이해할 수 있고 언약서와 율법서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이나 미시칸이 취급되고 레위기에는 18장, 민수기에는 13장, 신명기에서는 2장, 히브리서에는 4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이 건 50장이 성막을 다루고 있죠. 요한복음 성막의 요약이죠. 말씀이 되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또 요한계시록은 성막의 심볼리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 대하여 이 브릿 하다샤의 히브리서에서 왜 이렇게 많은 구절을 성막에 대하여 가바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제쳐놓고 보면은 오늘 이 토라 공부 중에서 성막을 공부하는 가운데 언약과 율법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오고, 또 말키제덱 서열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혼동하게 느껴진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 대한 그 해석의 흐름을 따지 않고 언약과 율법을 보고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과 또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을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혼론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토라를 따르면서 우리가 정말 열을 내고 투쟁을 해야 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베커링, firstborn, 장자권. 그 다음에 priesthood, 제사장권. 그 다음에 kingship, 왕권입니다. 요 세 가지가 마지막 종말론에 가장 여러분과 제가 막 priority를 둘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를 생각했는데 이것은 장자권과 제사장권과 왕권에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은요 정말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 제사장권, 왕권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말키제덱 언약서에서 나옵니다. 우리 말키제덱 언약서를 모르면 이것을 놓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에서만이 여기에서 오늘 기업을 두게 돼. 말키제덱 언약서의 기업이 장자권, 제사장권, 왕권입니다. 다른 데서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무시한 유다지와 메시안의 유다지와 같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자는 위에 장자권, 제사장권, 이 왕권 이 세 가지의 말키제덱 장자권, 제사장권,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이유는 범법함으로 주어진 율법에서는 아무것도 이와 같은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법하에 주어진 세컨 플랜 플랜 B에서는 이거 기업이 없어요. 이 기업이 없습니다. 그 율법에서는 기업의 이 어디 장자권과 그 다음에 왕권과 재산권이 율법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오직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우리가 토라를 처음에 이렇게 소개할 적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영어권들한테 책을 많이 소개해서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Restoration. First Fruit of Zion에서 그 사장 되신 분이 시애틀에 오셔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토라 포션을 많이 이제 소개하고 특별히 토마스 랭캐스터라는 분이 Restoration 책을 써서 토라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이 토마스 랭캐스터를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이 미국에서 저 미조리주에 있는 First Fruit Zion에서 저서를 통하여 또 비디오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막 이 토라 포션을 공급하는 일을 위하여 굉장히 세일을 받는데 이 토라의 기초에는 굉장히 유익하지만은 제가 한 가지 항상 제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죠. 이분도 메시아니 유다주의면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훌륭한 책 레스토레이션은 투 하우스를 부인합니다.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지 못해. 유다주의 아주 정통적으로 항상 유대인 유대인 이렇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하여튼 토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 제가 우리 사위들한테 전부 이 책을 선발해줬어요. 그래서 토라를 처음 알고 교회에서 토라를 알는 게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 깊은 사드 레벨에 그 다음 우리가 또 이 토라의 전체적인 계시를 통해 투하우스를 우리가 또 보게 되죠. 투하우스를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계시는 언약과 율법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를 봐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 제사장 제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초점이 뭡니까? 히브리서 초점은 레위 계통 제사 제도와 말키제덱 제사장 제도를 just position하고 이 병렬시키고 있는 이 말씀이 거기에는 별로 인용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거의 한 세 구절만 인용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세 구절도 치명적인 제사장 제도와 제도의 변화와 율법의 변화와 말기제작 대상 치명적인 말씀은 거기 없음.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데 그 많은 히브리서 구절에서 이 말씀은 전혀 인용을 하지 않고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계 통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 이 얼마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치명적인 중요한 부분이 토라의 회복을 하는 책이 토라의 회복에서 앞장서게 쓰임받는 교과서를 쓰임하는 Restoration이 회복의 책에는 이것이 부재됐어요. 이걸 외면했어요. 그래서 오직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샤바트 그 다음에 8장 10절에 나오는 새 언약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예시아에 기록된 이슈가 큰 이슈가 아닌 이런 것들만 인용하는 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인용해가지고 율법서와 언약서를 구분하는 데는 도움이 못 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시다거나 혹은 그 메시아의 유대인의 많은 저서를 통해서 토라 회복을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 레스토레이션 책을 볼 때 그와 같은 영적 분별이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밖을 깨는 이런 이 테르마의 내재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완전한 야호의 하나님의 내적인 바깥으로 나가 내적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 토라는 말기제대 언약의 왕실 토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0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것이 야호의 하나님의 우리를 짓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0절에 27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거듭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율법의 뭐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외식하는 것처럼 함으로 토라를 회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라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적에 이 지금 괴를 먼저 지은 것처럼 그래서 이건 전부 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성막은 안에서 만들어져서 바깥을 깨끗한다는 이 원칙 이것을 놓치고서 성막을 공부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 테르마 이게 맴이 들어가 있죠. 맴 그런데 이 맴을 제외하고는 타브가 있고 레이시가 있고 바브 있고 헤이가 있죠. 그래서 토라라는 말이 그대로 살아남죠. 테르마 속에. 그래서 테르마는 토라를 안으로 마시라. 성막을 안에서 지어가지고 바깥으로 깨끗하게. 이 물을 먹는 잔을 안을 먼저 깨끗해 하고 바깥으로 깨끗하게. 막 컵이 물컵이 바깥에는 반질반질 깨끗하고 안에는 저물 같은 집으로 어떻게 돼? 바깥 깨끗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이 브릿 하라샤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브릿 하라샤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샤칸 계시는 것을 알다. 샤칸 계신단 말. 계신다. 샤칸 내주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의 몸은 너의 성막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모세가 하늘의 패턴을 통해서 그 아들의 모형을 통해서 그대로 받았죠. 그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샤칸 성령의 샤칸 템플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앞에서 몸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지 너의 몸으로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 즐거워하는 예물, 자유한 가운데 드리는 예물.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바깥에서 안으로 예물을 드는 게 아니라 내 안이 먼저 예물을 준비돼요. 그래서 수돗물이 쭉 바깥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것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안에서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테르마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책임. 토라의 안에서 밖으로 나는 것은 할례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언약의 책임입니다. 심령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테르마 언제나 또 예수께서 미드라시아 가르칠 적에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테르마를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테르마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테르마를 가지고 있다가 원망들이 있으면 바깥에서 있는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속으로 먼저 준비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겉을 거룩히 하라. 안을 먼저 거룩히 하고 바깥을 거룩히 하라.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속으로 먼저 통하라. 속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을 우리에게 옥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전부 오늘 이태로마에서 나오는 성막의 이 인사이드 아웃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궤가요. 이렇게 중요한 궤가 무슨 나무로 지어졌습니까? 슈팅 조각무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주역기 25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조각목이 오늘 조금 제가 이것을 커버하고 시간이 너무 다 됐기 때문에 이것만 커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뱀붕 대나무입니다. 아카시아나. 그래서 이 조각목이 성막 성전 짓는데 특별히 언약궤를 짓는데 이 조각목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수많은 나무 가운데 이 시팀 나무를 재료로 하여 언약궤를 지었을까? 아카시아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에서 나오는 이 뭡니까? 껌, 이 진액 이것이 이제 구원의 방주에 바른 역청으로 사용되는데요. 아카시아 가시나무는 이스라엘 뱀무는 땅이나 사람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동시에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 왜냐하면 이 시템 나무의 가시는요 한 2인치 되니까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찌르면 피가 나게 돼 있어.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거나 사람을 막 아프게 하는 통증이나 파괴되거나 심판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장식물, 또 예술작품, 또 바구니 만들기에도 이 시트나무가 사용됩니다. 아카시아 가시는 그 길이가 2인치 이상으로 자라는데 동물 사냥의 함정이나 찌르는 공격 무기로 사용되어 사람의 살상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아 괴나무의 그 가시는 토라를 기록할 적에 그 양피 있지 않습니까? 양피 대 토라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펜만십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에 영어 공부할 때에 영어 쓸 때에 그냥 하얀 백지에다 영어 공부합니까? 줄을 딱 그어가지고 줄 위에다가 영어 쓰죠. 펜만십. 그 토라를 양피지에다 기록할 때 아카시아 가시로 줄을 딱 그었습니다. 홈을. 그 홈대로 토라의 말씀을 기록한 데서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순양, 순양을 잡는데도 이 아카시아 가시가 또 사용되어졌어요. 또 토라에 요셉이 아주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그 떡관장과 술관장이 있는데 떡관장이 죽을 적에 머리에다가 광주리를 메고 남의 다리 죽지요. 새가 와서 머리.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꿈에서 우리 광주리가 새에게 있다는 건 사흘 후에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떡관장이 죽고 술관장은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또 이 광주리가 나오죠.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밤에 도적을 맡게 하여 양의 문에다가 아카시아 가지를 놓습니다. 양을 보호하게, 도둑질은 보호하게 하여. 또 예수께서 해를 당하실 적에 머리에 무슨 말을 쓰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또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깊은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아주 깊은 땅에 영양분을 빨아먹고 건조된 땅에서도 잘 살아남지만은 외모적으로 볼 적에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아름답죠. 셉투전 70인역 LXX 이게 뭐냐면 70이란 말이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셉투전을 인용했다. 그래서 LXX 인용할 때 이게 뭐냐면은 예수와께서 오시기에 300년 전에 히브리어 토라를 그때 당시에 유엔 헬라어로 번역된 가장 오래된 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만합니다. 지금 중통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마소레틱 텍스트는요 700년에서 1000년 사이 그때 기록된 사본이죠. 그러나 이 세투어전은 예수와께서 오시기 130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여기에 기록된 번역된 쇠팀 이 언약계 나무 이게 사용된 이 나무를 썩지 아니하는 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언약계 만드는 나무가 아프타로토스 헬라말로 번역을 했죠. 로마서 1장 1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졌느냐 썩지 아니하는 나무의 제육인 이 나무를 예수께서 괴를 만대 사용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나무 어떤 나무를 썼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조각목에 사용된 그 모든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예시아 야호 이사에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이 마른 땅에서 나온 곳 조각목 아카시아 고운 모양도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썩지 않으니 괴와하지. 예수의 품성을 우리는 언약을 통하여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무 조각목 나무에다가 금을 씌우라. 자하. 이게 오늘까지입니다. 금을 씌우라. 그래서 금은 디비니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나무, 조각나무에다가 금을 씌우라. 그래서 나무는 인성을 말하고 금은 신성을 말하고, 그래서 금을 거기다 딱 바르니까 신성이 인성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신 대로만은 모두가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우리들과 상호교통하신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회에 금을 받아서 금이 번쩍번쩍 하듯이 야하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도라 보션 페루마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막의 기구인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것도 이름이 뭡니까? 율법궤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법궤, 법궤 하는데 그건 율법과 언약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영어로 그래서 이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이 야훼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히브리서 1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이 도라포션 테루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중에 있고 심중을 도하여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중심이 되고 광야에서 여행할 적에도 언약궤가 움직여야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과 동행하고 난 뒤에 운행하는 이와 같은 깊은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증거계에 세 가지 증거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궤, 이 증거 3대, 여러분과 저는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니라 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증거계, 왜 증거란 말이 이 언약궤에 있는가, 히브리 말로 에둣,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케루빔 그의 두 날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케루빔 밑에 증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의 실체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Substance. 예수와의 본질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토라를 전하되 언약의 토라를 시어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증거할 것은 반드시 말키제덱 제사장의 authority를 증거해야 돼. 그래서 십계명 열 말씀은 야훼 하나님의 언약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테로마에서 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되고 그 안에서 바깥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원칙과 또 도라의 적용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언약궤 번쩍번쩍 빛나는 금과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 빛나는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이 말씀 테루마는 여기에서 마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언약궤를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테루마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셔서 주의 영광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르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거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Melech. 아멘 샬롬.